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니 씨. 네. 이 11월도 벌써 끝자락이네요. 네, 이제 곧 가을을 떠나보내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24절기 중 소설도 이제 막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후면 또 한 해가 훌쩍 지나버리네요. 그러게요. 다가오는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달이 아닙니까? 아이, 그럼요. 우리 저 여러 농촌에선 지금 가을의 푸짐한 수확을 뒷심으로 새 희망, 새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화룡시 룡성진 신원촌도 힘을 모아 빈곤 해탈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향촌 진흥의 길을 힘차게 달리고 있는데요. 부푼 꿈을 안고 부지런히 발돋움하는 신원촌으로 함께 떠나봅시다. 옛 역사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마을에 옛날에도 여기 지주도 있고요. 이 마을이 원래 옛날에 원화도라고 불렀는데 이 두 부락이 됐습니다. 부락이 둘이. 여기 한 부락이 있고 여기 위에 한 부락이 있고 이랬는데 두 부락이 합해서 신원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한창 길목을 깔끔하게 청결하고 있다. 마을이 크다 보니 구석구석 손이 가야 할 곳도 참 많다. 부지런한 움직임으로 늦가을에 쌀쌀한 추위를 달래는 이들이다. 아무리 바빠도 며칠에 한 번씩 조직하는 마을 청소는 거르지 않는다는 촌민들. 이미 몇 년 동안 이렇게 정기적으로 마을 가꾸는 일에 떨쳐나섰다고 한다. 이 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도 촌민들의 똘똘 뭉친 힘이라고 한다. 농촌이니까 어쨌든 가을 거지면 좀 지저분하니까 그저에 며칠에 한 번씩 꼭 우리 동원한다만 한다. 이게 또 우리 촌민의 간부들도 있고 해서 또 이렇게 청소하는 책임진 분들도 있고 해서 맨 경상적으로 하니까 뭐 동원하면은 그 누구든지 다 합니다. 열정적입니다. 옥수수 수확이 막바지에 들어선 요즘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일손을 타그쳐야 한다. 하지만 어제 구질구질 내린 비 때문에 수확기가 밭에 들어서지 못하는 정황. 오늘은 부득불 쉴 수밖에 없다. 근심스러운 마음을 안고 리광호 서기가 재배 전문혼의 가정을 방문한다. 그럼 하루에 이 가설하는 거는 이 모두 이 한 얼마씩 할 수 있을까? 한 수확기를 한 뭐 석사시요. 아, 석사시. 네. 그러면 아직도 한 20알은 그 20알 해야 돼. 화룡시 교육국에서 일하다 올 3월 신원촌에 온 리광호 씨는 지금 촌 당지부 서기 겸 촌민위원회 주임직을 맡고 있다. 허심하게 배우는 태도를 앞세우고 항상 촌민들 가까이에 다가가 여러 가지 의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이젠 마을 실정도 속속들이 료해하게 됐고 번거로운 일상 업무에도 능숙해졌다는 리광호 씨다. 향촌 진흥의 길에서 신원촌에 더 유족하고 행복한 내일을 가꾸내기 위해 기잡인 리광호 씨는 오늘도 바삐 돌아친다. 올해 가설 정황이 어떤지, 산량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는 판로가 어떤지 잘 대해보고 우리 전에 전민위원회 각도로는 전민들을 무슨 걸 방지할 수 있는가 내려와서 더 알고 싶어서 내려와서 많이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길도 많이 개변됐고 옛날보다 개변됐고 환경도 많이 개변됐고 올해 겨울도 이만큼 이 산량도 농업 산량도 많이 나가지고 마음은 좀 상대적으로 기쁩니다. 예. 올해 63세인 리귀신 씨. 10년째 농사에 몰두해온 부지런한 농부이다. 요즘은 국가의 해농 정책이 좋고 마을 지도부의 도움도 커서 일할수록 성수가 난다는 리귀신 씨다. 지금 수확한 양은 얼마 됩니까? 지금 한 10만 건 돼요. 이제 다 걷어들여 뭐 한 140만 건 돼요. 그럼 올해 가격은 어떤 것 같아요? 올해 가격 관찰이요. 예. 올해 한 근에 한 85도 나 90도씩 가셨어요. 리 귀신 씨는 다음엔 농기계도 더 사들이고 재배 면적도 늘리면서 녹색 잎살 생산에 큰 힘을 들일 생각이라고 한다. 가공한 후 판매하면 가격도 더 높기에 주문 재배와 가공에도 눈길을 돌리는 이들이다. 오늘은 또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날.
리광호 서기는 어택은 이경자 부부의 집으로 걸음을 재촉한다. 자식들이 곁에 없고 잔병 치레까지 잦은 이들 부부에게 촌 지도부는 물론 촌민들도 항상 관심을 돌린다고 한다. 네, 아, 아빠 나가 계십니다. 네. 바쁜데 이렇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그 오라제명이니까 겨울로 되고 하는데 이 아바의 내용이니까 집에 대갑이라면은 다 이니까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예, 옥시계 그 예. 농사짓는 분들이 옥시계 계산해서 그걸로 예. 좀 유용하게 떼고 예. 거기다 포트해서 남겨 좀 떼고 이래. 아, 화목. 예. 화목. 고마운 분들이 곁에 있어 항상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이들 부부. 나산 관심 속에 근심 걱정 없는 노년을 보낸다고 한다.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곤란한 일이 있게 되기도 하면 이래 혼자 하지 말고 이래 제출해서 같이 이래 협상해 하자 이렇게 지지를 할 수 있다. 대대 간부들은 자주 방문 오고 어떤 곤란한 점이 있는가 이러면 자주 물어보고 곤란한 점이 있으면 제때 얘기를 하고 이래라. 우리 정말 당을 믿고 이 좋은 정책에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점심 무렵 김경인 씨네 집은 유난히 분주하다. 마을 청계를 위해 수고한 분들을 모셔 점심을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했던 것이다. 쌀쌀한 날씨에는 뜨끈뜨끈한 물만두가 최고, 고기도 부지미 넣어준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해먹고 다음엔 또 다른 집에서 물건을 서로 있는 거 가져다가 재밌게 해먹고 놀고 있습니다. 할머니 등 옆인 아가는 벌써부터 입맛을 다신다. 만두를 예쁘게 빚어야 예쁜 딸을 낳는다는 우스개도 오간다. 함께 웃고 떠드는 사이 가마에서 물만두가 잘도 익어간다. 오손도손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음식을 나누는 어르신들. 뜨끈뜨끈한 물만두가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덮여준다. 내리는 저 오맹숙이니까 더 오그랑주에 모레는 또 문옥선이지 가서 또 무슨 허박하게 그 다음에 우리 저 아메네 집 가서는 옥시구시 룡성진 삼들꾼이 신원촌을 찾았다. 며칠 전부터 약속하고 잡아둔 일정이란다. 지금 진해 저 새로운 그 의료 정책도 좀 있고 그다음에서 뭔가 저기 할머니분들이 좀 많이 계시니까 나서 병시에 활동을 그 많대 이제 찾아와가지고 저리는 저 분여 그쪽으로 훈련 쪽에서도 저 정책이 많고 요즘에 예, 그래 량알 사이차하는 그런 것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두루두루 이래 지내 정책을 전달하러 나왔습니다. 집까지 찾아오는 온돌 선전. 촌민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다. 한 달에 한 번쯤은 들려 새로운 정책이나 건강 상식들을 전해준다고 한다. 집문을 나서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들을 장악하고 제때 여러 가지 혜택을 향수할 수 있어 너무 편리하다고 입을 모으는 촌민들이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이렇게 정책이 좋고 이게 천면이하고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혜택이 어떻게 된다는 거 이거 알려주니까나 나도 알고 또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인사 이렇게 치료하고 이러니까나 프로세스가 얼마나 된다는 거 좀 알았습니다. 마을 입구 비탈에 자리한 태양 에너지 발전 대상. 얼핏 봐도 그 면적이 어마어마한데 알고 보니 무려 29헥타르나 된다고 한다. 해양에너지 발전 대상은 신원촌에서 촌민 수입 증대를 실현하기 위해 힘써 등떠밀어 온 산업이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리익 배당금으로 촌민들에게 돌리면서 실제적인 혜택을 선물하고 있다. 1년에 촌에 들어오는 도가 56만 원. 예, 그래서 지금 6만 원은 우리 촌 집체 경제에 들어오고 나머지 50만 원은 우리 뭐니까 저 각 그 모든 우리 촌민들이
이거 예, 공동으로 분담하고 분배를 해서 향수를 하고 이래서 서민들이 그러니까 개인 수입도 올라가고 예, 우리 집체 경제도 올라가고 지금 조용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원촌에서는 맞춤형 산업 육성에 꾸준히 공을 들여왔다. 마을 주변에 초원이 많은 실정에 기초한 황소 사육업도 그 중에 하나다. 산업 육성으로 수익 증대에 쉼없이 활력을 주입하고 있는 신원촌. 촌 간부와 촌민들의 한결같은 노력에 힘입어 기초시설 건설과 주거 환경 개선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위험주택 개조, 도로 수건, 가로등 설치 등 일련의 민생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촌민들의 행복감도 꾸준히 뛰어오르고 있다. 산업이 있어가지고 경제 수입도 있고 그리고 이 촌의 환경 위생도 좋고 이 촌민들이 행복할 수도 높은 촌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겨움과 포근함 속에 행복과 희망을 싹 키우는 신원촌. 알찬 꿈을 부풀리면서 향촌 진흥의 길을 열심히 달리고 있다. 유족한 삶을 누리면서 알콩달콩 행복을 빚어가는 촌민들인데요. 고향에 더 기꺼운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힘다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두의 똘똘 뭉친 노력이 신원촌에 쉼없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이들이 손잡고 그래갈 더 아름답고 멋진 내일을 기대합니다.